안녕하세요. 코디아 INT의 안정필입니다.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거는 저희가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로 해서 저희가 캡슐을 구성을 했는데요. 이 프레소 캡슐의 가장 큰 특징은 다섯 가지 싱글 오리진, 원산지별로 되어 있는 최상의 로스팅을 신선하게 패킹을 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에 캡슐이 있고 밖에 한 번 더 이중으로 포장을 했어요. 이렇게 이중 포장을 한 이유는 이 안에 커피를 분쇄하면서부터 급속도로 커피는 산화가 진행이 됩니다. 그런 부분을 분쇄하자마자 커피를 캡슐에 담고 질소로 충진을 하고 밀폐 포장을 해서 커피의 신선함을 유통기한 중에 변화 없이 최대한 유지를 해나가게끔 하겠다는 게 이 이중 포장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. 지금 현재 제가 이 캡슐 중에서 요 지금 과테말라를 한번 뜯어서 직접 한번 추출을 해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저 네스프레소 현재 그 많이들 판매가 돼 있고 쓰고 있는 네스프레소 기계고요. 기존의 네스프레소를 위주로 해서 드시는 분들처럼 커피는 에스프레소를 받아서 물을 타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. 아니면 에스프레소 여기 머신 자체에서 길게 뽑아서 그 100ml 정도로 뽑아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에스프레소로 뽑았습니다. 이게 지금 이제 과테말라 에스프레소인데 저 화면에선 제대로 안 보이겠지만 크레마 양이나 향미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, 과테말라, 이디오피아, 콜롬비아, 케냐, AA 이렇게 다섯 가지 종이 현재는 출시했습니다. 앞으로 코디아가 가는 방향은 보여진 것처럼 한국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 시장의 차 문화와 적절하게 적합해 갈 수 있는 그 특화된 커피를 신선한 커피를 지속적으로 가정에 공급하겠다는 목표 아래 이런 식으로 캡슐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서 늘려나갈 계획이고요. 추가로 이 아시아 시장의 가장 큰 음료의 주축은 차 문화입니다. 거기에 맞춰서 허브라든지 녹차라든지 다양한 차들을 이런 네스프레소 타입으로 개발하고 뭐 출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뭐 내년 또 커피 엑스포 때는 보다 더 다양한 제품으로 프레소 브랜드로 또 새롭게 좀 인사를 시켜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